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하이랄 매분타 섬령했고요. 여기는 오아시스 찍어놓은 거라서 필요없고, 오늘부터는 그 용의 눈물을 좀 진행해볼까 해서 왔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온 곳은 마지막으로 찍었던 개드 조망대 쪽 옆에 요쪽에 벽화가 있는데 일단 일로 왔어요. 여기서 눈물이 있는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찾아야 되는데, 바로 앞에 있네요. 아싸, 게드. 度重なる将兵に治参いたしましたること、我らゲルド一族心よりお詫び申し上げる次第にございます。願わくば我らをバッカの端にお加え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首相なりガノンドロフ、そなたらが ハイラル王国に基準することを認めよう。ゲルド一族で100年に1人しか生まれぬと言われる男子、生まれながらの王と呼ばれるマスラ王、我がハイラルに迎え入れられるは誠に頼もしき主義である。光栄にございます。 ゾナウ族がその昔天から降臨された姿はまさに神のようであったとか。その末裔であらせられる陛下が今はハイラルの一族の娘をめとり部族を超えて世を治めておられる諸星たるや、お見事。しかし、 各も高潔なゾナウ族があとは陛下と姉君を残して滅びゆくのみとは、誠に残念でございますな。たとえ私が滅びようと、この安寧崩させはせぬ。我らの国はこれから長く続く。<笑>こたびはご苦労であった。 期待しておるぞ、ガノンドロフ。下がるがよい。ははラウル様、私はあの者の奥底に黒き野心を感じます。 それに、あの女、嫌な予感が。奴の邪悪な本性は見えている。しかし、なればこそ我が家に入れて目を光らせておきたいのだ。案ずることはない。はい。
자, 첫 번째 거 하나 봤고요. 원래는 저기 용의 눈물 하려면은 잊혀진 신전에 먼저 가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잊혀진 신전에 가면은 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대략 보여주는 게 다라서 일단 바로 왔습니다. 하나 봤으니까 조망대 하나 가서 위치 좀 더 찾아볼게요. 총 10개였나? 그래서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찾는데 어렵진 않아요. 많거든요. 자, 주위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잘 안 보이네요. 일단 잊혀진 신전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대서론 쪽으로 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여기 있어요. 하나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오딘 지방에도 있고, 끝에도 하나 있고, 일단 잊혀진 신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아는 거 말고 참고할 만한 걸 보고 이동하는 걸로 할게요. 가면 또 그 뭐 누구더라? 인파였나? 인파 시총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마구간에 가서 말을 좀 대화해서 이동하는 게 편하니까 말을 좀 데리고 가겠습니다. 오, 고이들 데리고 가죠. 오, 원래 거대 마가 있어야 되는데. 오, 하. 녹화용으로 아이디를 계정을 운동을 안 해놨더니 말이 운동이 안 됐나 봐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야숨 칩이 없어서 계정은 언제 뭐지? 닌텐도 카운트에 등록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로드를 못해서 그런지 운동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최초 블로우일 때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 뒤에 연동을 해서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이쪽에 사당이 있으니까 사당 가서 이 아래로 내려갈게요. 뛰어내려서 가봐야 지붕밖에 없어서 한참 내려가야 되거든요. 저 별 찍어놓은 게 사당 맞을 테니까 가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 거지? 아, 저기 있다. 흰옥스는 아니겠지? 흰옥스 아니네요. 키우요의 키우요요 우이사당에 도착했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자, 화염을 막는 것. 그라인드로 여기 얼음 써서 화염을 막으라는 것 같고, 얼음 사이즈를 좀 줄여서 저 안에다 넣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순식간에 작아졌는데. 작아서 안 돌리네요. 이런 자 얼음 다시 떨어졌고요. 아, 좀만 더 녹이자. 자 옆에 들어왔습니다. 저게 지금 보물 상자인데 못 가고. 얼음이 떨어지자마자 녹아버리는 사태. 이런 놓쳤네요. 이렇게 안 잡혀. 어, 됐다. 작은 거 필요 없어요. 큰 얼음으로 됐고, 근데 큰 얼음을 갖고 갈 필요가 있나? 있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대충 좀 놓고 안 내려가니. 로프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보물 상자 뭐가 있을까? 조나니움 창이 나왔네요. 장군보단 낫겠지. 자 얼음을 다시 합체해서 저리로 갖고 갈게요. 안쪽에다가 끼고. 이렇게 해줘야
얼음이 안 녹으니까. 자, 끝났나 봅니다. 바로 나가죠. 24번째 사당 깼고요. 자, 이제 어디지? 방향이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인가? 아, 이쪽이네. 은메초. 키스 몇 마리 다가오는데 무시하고 좀 아래로 가야 되겠다. 어차피 지붕이라서. 아직 지붕이네요. 좀 더 아래. 뭐 거의 끝부분이라. 예전에는 여기 야숨할 때는 가디언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할미 와 있군. 인파가 이미 와 있죠. 무시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화살만 없으면 뭐 맞을 일은 없으니까 저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스레로프로 한 칸. 바로 앞까지 넘어와 줬습니다. 근데 인파 안 됐고 하면은 진행이 안 됐었나? 안에 계시네요. 마야 우시유의 사당도 바로 들어갈게요. 여긴 뭐 보상인가? 조합? 뭔 조합? 일단 블록이 보이고 대충 여기 껴주면 되나? 아, 옆이랑 똑같이 만드는 거네요. 들어가라야. 코로고 때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아. 됐다.
자, 보물 상자 어디 있죠? 안 보입니다. 일단 옆방 들어왔고요. 자, 둘이 어디요 도대체? 화살로 잡아줬고요. 활용해버리고 뽕. 활용해버릴 것 같고 일단 필요 없으니 옆방 왔습니다. 정사각형 만드는 건가 봐요. 둘러보고 있는데 올라갈 수 있으려나? 보물상자가 있으니까 먼저 먹을게요. 보물상자에는 초다우의 에너지 큰거네요. 큰거 큰거 좋아요. 일단 요거 다시 빼서 껴주고 다음 거 얘가 복선이구나. 이렇게 껴주면은 지금 안 맞죠. 얘를 빼고 얘가 이쪽인 것 같은데. 주고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지. 됐다. 지금 얘가 살짝 나와 있어서 안 됐었는데 살짝 밀어주니까 끝났습니다. 근데 바로 나갈게요. 스킵 안 되나? 자, 나왔고요.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신상이 지금 누워있죠. 세울 수도 없어요. 악마상이 보면 좋아할 텐데. 엄청 안쪽까지 들어왔죠. 이건 뭐였지? 안 찍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하나 찍어줄게요. 불 붙이면 불이 붙을라나?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자, 다음 방으로 넘어가죠. 자, 여기가 지금 올렸던 메인인 사진.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하나씩 있는데 요거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얘도 했고
나머지 거 하러 가면 됩니다. 지금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열이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개인가 보나요? 비석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아 괜히 내려왔어. 하이라의 성이니까 눈물은 눈물로 이게 아니 생각이 안 나지. 데스마운틴이 거고요. 자 이쪽에 하나 있고 이 위에도 하나 있고 뭐 대충 이제 위치 나왔죠. 그래서 제 가기 편해 보이는 게 일단은 이쪽이니까 다글리 서론 전망대로. 아 잘못 갔다. 마호관으로 갔어야 되는데 뭐 페러세 타고 이동해도 되니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국간 두 개인가 밖에 못 찾았는데 마국간 찾기부터 먼저 할걸 그랬나? 자 골드가 얼마 없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옷을 살래도 비싸기 때문에. 자 여기 앞에 있는 데는 내려가서 탐험 좀 해보죠. 뭐 세대 있는 게 있나? 쓸만한 게 지금 보이진 않는데. 조정관이 있네요. 배터리도 두 개. 초반에 왔을 때 도움이 될 물건들을 좀 주긴 하는군요. 자, 여기서, 여기 가서 사탕 좀 이용할까 합니다. 옆에 골렘이 있는데 미사일 붙인 화살을 쏴야 될 거라서 잘 피해서 가야 되는데 딱히 피할 필요는 없긴 한데 잡으면 되니까요. 어차피 화살 실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못 맞출 거란 말이에요. 자, 바로 옆에 사당이 보였는데 지나쳤습니다. 억지로 부딪혀서 좀 멀긴 한데 돌아오긴 했는데
나 5 에너지 타니 노우다의 사당에 도착했고요. 이건 어차피 사당 퀘스트라서 사당 챌린지라서 수정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사당 안 깨도 되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